전 이곳을 지나는 행상입니다. 나찰이라고 불러주시지요. 일찍 일어나 출발하려고 합니다. 어젠 잘 주무셨나요? 일찍 쉬시죠. 이곳은 제가 지키겠습니다. 행상은 타지에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 스스로 헤쳐나갈 방법을 알면 조금이나마 든든하죠. 관이 이목을 끌어준 덕분에 행상인 제가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. 모두 이 관의 호기심을 갖고 저에게 물어오는데 일문일답으로 거래가 성사되죠. 각지의 특색과 풍습은 언제나 읽었던 것과 달라서 그 차이를 찾는 게 재밌답니다. 곤란한 일에 휘말린다면 솔직한 생각보단 자기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하죠.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. 꽃의 의미는 꽃잎이나 향기, 뿌린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시기에 있어요. 선조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 익히 들었는데 직접 보니 역시 거짓이 아니더군요. 다만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은하 구석에 숨어 지내는 건 보물이 가득한 산에 살면서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죠. 아쉽네요. 아쉬워. 장군은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시고 감춤과 드러냄에 능통하시죠. 장군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땐 조심해야 합니다. 장군 옆에 있는 민첩한 공자 말인가요?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어공님처럼 자신이 은하 속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드물죠. 존경스럽습니다. 정훈 아가씨가 뭐라고 하든 듣는 사람은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. 여우족의 말솜씨는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죠. 안 그런가요? 아주 친절한 아가씨죠. 다시 선주에 오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 좀 들려달라는데 이야기는 오래 걸릴 테니 잘 모르겠네요. 이제 청산할 시간이군. 방심은 금물. 아쉽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어. 가는 길을 배웅해주지. 뭘 망설이는 거죠? 백화여, 만개하라. 천명을 받아라. 나름 괜찮네. 과소평가했군. 죽음은 끝이 아니지. 망자의 재림. 빼앗긴 건 반드시 갚겠다. 못다 잃었군. 자, 돌아왔잖아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지켜보죠. 즉흥적이었을 뿐이에요.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. 알량한 잔꾀일 뿐이죠. 강적이군요. 제가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세요. 세간을 떠도는 삶,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어요?